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먼 라이프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 오늘은 3만 년 역사를 간직한 린브루크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시겠습니다.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린브루크는 3만 년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크로마뇽인들의 문화 흔적과 철기시대의 유물들,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도시입니다. 원시 부족 국가에서 도시 국가로 발전된 시기는 루드비시 왕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910년 코나드 쿠어츠 볼트가 멸망하면서 12세기까지 이 지역을 통치한 세력에 대한 정확한 문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12세기 초 알슈타인 필리베어그 월넷 백작과 라이밍거 백작이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도시는 경제와 기술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최초의 목조다리는 1160년경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14세기에 들어서면서 석조다리가 만들어집니다. 린브루크는 1289년 화재로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년 후에는 전염병으로 도시의 인구가 급감하게 됩니다. 1850년부터 1898년 사이 다시 인구는 급증하였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딛은 린브루크는 지금도 1200년대부터 지어진 도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입니다. 린브루크는 유럽 통합 전 독일 마르크와의 모델로 쓰여진 곳입니다. 게오르그 스톰입니다. 린브루크 카톨릭 교구의 대성당입니다. 린브루크 구도시에 위치한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초기 고딕 양식이 혼합된 건축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당은 900년 초기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건축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3세기까지 건축되었습니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성당은 복원 작업을 걸쳐 지금의 성당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성당은 7개의 첨탑을 갖고 있습니다. 대성당의 입구에는 장미 모양의 창을 갖고 있습니다. 창의 가장자리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당의 내부는 높은 기둥의 고딕과 돔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찔한 높이 성당은 내부의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천장에는 천사들을 그려놓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성당을 찾으면 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나드 쿠어스 볼트는 무덤이 이곳 성당에 있습니다. 식탁 무덤으로 린브루크를 통치하고 발전시킨 백작의 묘지로 성당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피 흘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카톨릭 성당에서 볼 수 없는 현실적인 십자가가 아마도 성경의 해석이 정통적인 그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세레바는 성수를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사암으로 제작된 세레바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예수의 세례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대성당의 조각은 다른 유럽의 그것들과 좀 다른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조각상들은 좀 더 작고 뚱뚱한 현실적인 당시 독일인들을 모델로 삼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당에서 나와 독일에서 유명한 주교관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때 초호화 복원작업으로 주교가 영구 제명을 당한 수치스러운 주교관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림부르크 슐로스입니다.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 910년 림부르크 대성당을 세우고 코나드 백작이 거주하였던 성입니다. 그리고 성은 16세기까지 이 지역을 통치한 통치자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1866년 프로이센에게 패배하였으며 1883년에 무역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성은 림부르크 최고로 높은 곳에 건축되어 누구든 함부로 침략하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성당을 품고 있습니다.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위치에 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29년 후기 고딕 양식의 성은 소실되었습니다. 1934년에서 1935년 재건되었으며 1945년 헤센주가 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아직도 복원 중입니다. 성에서 내려다보는 림부르크는 란 강을 포함하여 모든 림부르크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이는 성은 최초 요새로 지어진 곳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다시 1200년대에 건축된 구도심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곳의 역사적 건물들은 명판에 면역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들이 가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건물들이 대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건물이 넓어지는 가분수 형태의 건물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도시에는 1300년경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보면 정말 멋진 동화의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린 시절 마음속 보석 상자에 꽁꽁 숨겨둔 꿈의 나라 그런 곳입니다. 찰나이 비올 갈라니을 술단
아알텔란 브루케입니다. 1315년부터 1354년 건축되었습니다. 다리의 중앙에는 수호신 세인트 존 네포무크가 있습니다. 알테란 브루크를 지키고 있는 수호신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슐러스는 난강에 거울처럼 비쳐 한 폭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아치형 다리는 석조로 건축된 후 홍수에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다리는 1905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했다고 합니다. 당시 다리를 건축한 님부어그는 교역의 중요한 거점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리는 평화롭게 흐르는 난강을 잇는 아치형 다리입니다. 실용적이고 미적 아름다움으로 시민들의 안식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리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잃었지만 다리의 역사와 문화는 난강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다시 도심을 거닐고 있습니다. 세인트 세바스티안 키르쉐입니다. 세바스티안 교회는 성공의 소속 교회입니다. 1891년 재단이 완성되었으며 고딕과 바로크 양식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약 800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톨릭 교구의 성공의 교회라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열심히 돌아가던 중 역시 멋진 신형품 샵을 만났습니다. 목각 장난감들은 예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만날 수 있는 예쁜 것들입니다. 오늘 여행은 어떠셨나요? 독일 림부르크를 저먼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보석 상자를 열어준 저는 디스맨입니다.